자, 이 사주는 지난번에 통변해드렸던 미스터 트롯 5위했던 정동원 사주인데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7을 을사시로 추정을 했었어요. 을사시로. 을사시로 추정을 하고 통변을 했는데, 갑진씨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직접 뭐, 정동원이 아버지한테도 확인을 해봤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갑진씨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갑진씨로 하면 사주가 정해, 계묘, 임자, 갑진,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월지 자체는 이게 상관인데, 월지 자체는 상관인데, 갑목이 투관돼 올라와가지고, 이 사주는 식신격이 되겠어요. 월지가 아무리 뭐, 다른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월지 속에서 투관되고 올라온 게 그게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 자체는 상관격이 될 수 있지만 갑목이 투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관격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갑목이 식신이 자기 양인에다가 뿌리를 받고 통근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식신격이 해당이 됩니다. 자, 식신격은 성격 합격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치용하는 것이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재성, 즉 말하자면 정재가 이게 용신이 되겠다. 물론 조금 흠결이 있다는 것은 급재가 정재를 건드리고 있다 하는 게 좀 흠이라면 흠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경우도 성격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또 조후용신도 해당이 되겠다. 네, 조후용신. 아, 묘월은 조가 아주 시급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진월이 되면은 이제 봄이 이제 제대로 된 봄이 오기 때문에 인 묘월까지는 좀 춥다 해서 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묘월은 그래도 조가 시급한 건 아니겠다. 입춘 때까지가 약 한 15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주가 3월 19일 생이니까 3월 19일 생은 입춘이 원래 입춘이란다. 그 다음 절기 때가 진월 절기가 올 때까지는 한 1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조가 필요 없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용신을 굳이 찾는다면은 조용신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식신격에는 이 재성을 용신하는 것으로 그대로 성격됐습니다. 상관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하고 식신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하는데 식신격에서 재성을 용신하는 것과 상관격에서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근본으로 용신하는 치용하는 근본이 다릅니다. 식신격에서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식신이 인성으로부터 도식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하고 상관격에서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상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그럼 이 노래하는 재능은 제가 미스터 트롯 사람 트롯의 그 진선미 그 다음에 김호중 사주까지 제가 훑어보면 거의 식신상관이 주두리고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게 식신상관을 쓰고 있다. 식신상관을 쓴다는 것은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예술적 재능, 체육 이와 같은 쪽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잘하고 또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촉이 빠르고 굉장히 그 순간순간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기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식신 격에서 나왔다. 이 식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이 갑목이 일단 자기 양인에 통근했고 또 갑목이 해수에도 통근하고 진토에도 통근하는데 이 진토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수로 화했기 때문에 자진 수국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갑목 입장에서는 여기가 장신지예요.
감옥 입장에서는 자기 장시한지에 통을 하고 자기 재원지에 통을 했다는 것은 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다. 격도 강하냐 약하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주는 일간이 또 대단히 강합니다. 일간이. 일간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일간도, 굉장히 강한 일간을 가지고 나왔다. 일간도, 격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아주 좋은데, 이 사주는 용신이 좀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격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격은 성격됐다. 성격.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격이 뭐냐? 성격. 성격의 의미는 품격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품격.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품격을 이루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다. 운에서 깨고 들어오지만 않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사주의 사주 운국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일간이 대단히 강한데 더군다나 이 일주 동주에서 동주 양인을 만들었어요. 동주 양인. 같은 기둥에서 양을 만들었다. 남자 사주에서 처라는 것은, 남자 십신에서 처라는 것은, 여기가 또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가 배우자 궁이에요, 배우자. 일주에서 천간을 나요, 일지는 나의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남자 사주에서 배우자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정제가 지지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정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오화가 이게 정제예요. 정제. 자, 이 정제가 자기 자리에, 임오일주를 하면은 정제가 자기 자리에 정확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 사주는 임자일주인데, 오화의 정제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오려고 하니까 좌우충 때려버렸습니다. 쫓아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주 양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간녀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만들어진 사주. 즉 말하자면 꼭 동주 양인이 아니라도 뭐 갑인일주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을묘일주라든가, 이와 같은 일주들, 그 다음에 개해일주라든가, 뭐,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좀 임자일주라든가, 이와 같이 동주의 이름은 동주양인이 되겠지만, 예? 동주양인이 되겠지만, 또, 병호일주 이런 것들, 병호일주도 이게 동주양인이거든요. 이런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자기 자리를 차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힘이 든다. 그래서 이런 동주 양인들을 가진 일주에서는 대체적으로 결혼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허다하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한 번쯤 결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임상을 해봐도 90%가 훨씬 넘습니다. 결혼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 사주에서는 좀 일간이 너무 강한 관계로 인해서 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동원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그러면 자식은 어떨 것인가? 자식은 괜찮은 자식을 두겠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주라는 것은 이게 자식궁이에요.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 자리에서 이 사주의 격을 만들고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을 만들고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식이 괜찮은 것이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격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무관사주거든요. 뭐 진토가 무관이지 않느냐 하지만은 실제 수로 하였기 때문에
토가 거의 음면 사주예요. 그러면 남자 사주의 관살은, 남자 사주의 정관 편관은 자식에 해당되는데, 그럼 자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 사주는 식신격이 만들어지면서, 식신격에서는 편관을 쓰면 좋은데, 정관을 쓰면 또 위험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있다. 있는데, 식신격이 시간에서 격을 만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식이 괜찮은 자식을 두게 된다. 아, 내가 어디 가서 괜찮은 자식이라는 의미는 뭐 관직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출세하고 이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보다, 아, 내가 누구 아버지야, 우리 애가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 자랑할 만한 정도는 될 수 있는 자식을 반드시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주에서 또 하나의 흠이라는 흠인데, 흠이 뭐냐면은, 예, 이 자묘 형사를 이뤘다 하는 겁니다. 자묘 형사. 자, 자묘 형사이 해묘화로 인해가지고 좀 약해진 듯 하지만, 그래도 형사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묘 형사는, 자묘 형사이라는 건, 자수와 묘목과의 관계에서 형살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수는 순수한 물이에요. 자, 이 묘목은 순수한 나무예요. 순수한 나무. 제가 말하자면, 그럼 뭐가 뭐를 형하느냐? 뭐가 뭐를 형하느냐?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목이 자수를 형하진 않습니다. 자수가 묘목을 형한다. 어떤 식으로 형을 하느냐? 정말하자면은 이 자수는 우리가 순수한 물이에요. H2예요. 어떠한 다른 성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 정유수가 정유수. 자, 이 나무는 순수한 나무라는 것은 나무를 뽑아가지고 흙이 있는 것을 싹 털어가지고 깨끗이 씻혀 있는 나무, 그게 순수한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한테서 수정하기 위해서 정유수를 주면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묘목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할 때도 영양수를 타서 수경재배를 하지, 순수한 물을 주면 모든 식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묘형살이라는 게 작용한다. 자, 그러면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는 건 뭐가 강해야 되느냐? 수가 강해야 되겠다고. 수가 강해야 한다. 작용한다. 수가 강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나? 이 사주는 수가 대단히 강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원이는 이 형사를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정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또 수가 들어오는 시점, 대운에서 수가 들어오는 이 시점이 좀 형살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묘 형사를 제가 상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비뇨기 계통, 그 다음 위장 계통이 안 좋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제가 임상을 해보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면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면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운로를 한번 훑어보면, 자, 임대운에는 좋지 않아요. 정화하고 임수하고 이 누구나 조용신을 묶어가지고 합을 해서 묶어버렸어. 용신이 말라버린 거예요, 용신이. 용신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식신격은 격만 있어도 파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흉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격은 격만 있어도 파격은 아니다. 그러나 흉격은 격만 있으면 그 자체가 파격이에요. 그래서 임대운에는 안 좋은 운이 들어갔고, 다시 임대운을 내려오면 임대운에서는 이 수기를 많이 뽑아주고, 더구나 이 격이 또 여기는 자기가 근록에 통을 한다.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좋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스 트롯이 아마 임대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결론은 어디서 났느냐? 신대원에 와서 났단 말이죠. 결론은 신대원에 와서 났단 말이지. 그래서 자, 그럼 신대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인성인데, 이게 정운이잖아. 자, 이 인성인데, 인성이 와가지고, 신금이 와서 갑목을 건드릴 때, 인성, 특히 경금이 와서 갑목을 건드릴 때가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때인데, 이 신금이 허탈하게 들어와요. 허탈하게. 물론 축토에 통근은 조금 하고 돌기는 하지만, 너무나 허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왕성한, 이 왕성한 갑목을 신금이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하자면은, 격이 너무 강하고, 격을 치고자 하는 놈이 힘이 너무 미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관이, 예를 들면 정관이 아주 강한데, 아주 강한데 상관운이 오면, 상관의 힘이 없고, 정관이 아주 강하면은, 그런 때도, 상관 경관에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운을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도 아주 괜찮은 시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신축대운에, 신대운에 와서 14살에 스타, 국민적 스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축대운에는 뭐, 자축 합을 하고 하지만 이때도 별 문제 없이 흘러갈 것 같고, 경대운에는 자, 제가 왜, 을사시였다면 신대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꾸로거든요. 을목을 날려야 되는데, 을사시가 되면 신금이 와서 사화에 통근하고, 자기 축토에 통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을사시여도 괜찮은데, 지금 이사주는 사화가 날아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 신금이 통근처가, 신금, 금이 묵은 사주잖아요, 이 사주는. 금이 하나도 없어. 사주에 없는 게 금이 없고, 토가 없어요. 토가 물론 진토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토가 수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행이 고로 갖춰 있는 사주에서 무조건 제가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고 격국에서는 오행이 고로 갖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고로 갖춰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이 없는 게 좋고 없는 게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좋고 토도 토는 있으나 마나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갑진씨가 되면서 신금이 자기가 와가지고 힘을 하나 그냥 허탈하게 들어와요. 이 왕성한 감목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도 좋은 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운도 아주 좋은 운이 됩니다. 왜? 경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통근처가 역시 신금하고 마찬가지 없다. 자, 그런데 이 자수때가 이게 형살이, 이 자수대가 19살부터거든요. 19살부터 이때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이 형살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 정말하자면은 형살은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고 또 이 시기 지나서 기토까지 이 10년간은 제가 볼 때는 15년? 5년? 네? 이제 기토가 들어오거든요. 기토 정관이 들어와서 갑목하고 이와 같이 합을 해요. 기토하고 갑목하고 이렇게 갑기 합을 합니다. 자, 갑기 합을 하면 식신격이 사주 원국에서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주가 좋은데 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격과 합을 해버리면 격이 묶인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인데 이 주도권자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안 좋을 것이고 또 해대운 지지로 해대운 내려오는 이 시기는 또 형살이 제가 조금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동원이는 좀 힘든 시기가 제가 볼 때는 19세부터 38세, 아, 29세.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9세부터 38세. 이게 10년간. 10년간은, 좀, 뭐, 슬럼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릴 때 스타가 되면, 중간에 한 번쯤은 이런, 불복을 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배우들도 보면 아역 배우 뭐 얄개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얄개 시리즈 해서 그 어릴 때 엄청 떴던 양반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얄개 그 이승연인가 그분도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예, 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겨우 다시 이제 재혼해서 마음을 잡고 지내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TV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동원이는 운에서 이와 같이 약 한 38세 아니네. 해외대원까지를 보면 43세. 약 한 15년간이 되겠어. 15년간 조금은 자, 내 마음대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무토대원 아주 좋습니다. 이때 아주 좋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때는 편관이 들어와서 간목한테 깨지고 나갑니다. 이 사주는 편관이 간목이 없어도 좋아. 간목이 없어도. 왜? 무토가 들어와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괜찮고, 술토 때도 뭐 수기를 많이 좀 거기를 해주니까 이때도 무술대원 아주 좋습니다. 자, 정유대원은 다시 재성이 하나 더 들어왔죠. 용신에 식객기 용신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이때도 아주 좋을 것이다. 좋다. 자, 그 다음에 유대원은 모유총이 하고 있지만 간목이 해수에도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병신대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원이는 29세에서 43세 약 한 15년간 이때는 조금 내가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그런 시기로 봐지고 나머지는 그냥 또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릴 때 너무 스타가 되다든지 하면은 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잘 다독거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뭐 그 안정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예뻐해주고, 또 그런 식신격이기 때문에 애가 싹싹하고 인사성도 좋고 또 배려심도 좀 있고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좀 기분 좀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운에서 행사를 만들고 도우고 또 격이 묶이고 이런 시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로 봐집니다. 정동원 사주를 갑진실을 가지고 통별을 해봤습니다.